지금 내 나이보다 한 살 더 많은 나이에 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요.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그 나이에 세상 떠나면서 나 좀 봐요. 나 좀 보라니까. 핸드폰 샀어요? 그래야 현주 씨가 나중에 급할 때 나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아, 됐다. 사람이 말이죠.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5분, 평균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5 곱하기 365는 1825. 근데 한 80년 산다고 치고, 아니다, 아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니까 100으로 치고, 그러니까 1825 곱하기 100은 1, 10, 100, 1000만, 10만, 18만 2500. 근데 이걸 시간으로 바꾸려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나누기 60. 그리고 이걸 또 하루로 치려면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 그러니까 나누기 24는 126.7 어쩌고저쩌고. 근데 어쩌고저쩌고 다 떼버리고 대략 넉 달이네. 자, 답이 나왔어요. 사람이 살면서 아, 행복하다, 좋구나 느끼는 시간을 다 합하면 넉 달. 그러니까 일생에 넉 달 동안 행복하게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 괴롭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하냐? 그렇게 느끼는 시간을 다 합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한 다섯 배는 될 테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현주 씨가 세 달만 행복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365